안녕하세요. 조은성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방카샷을 하실 때 거리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20m에서 40m 정도 거리가 좀 있는 방카샷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주의할 점을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내용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거기에서 그러면 한 15m, 뭐 20m 샌드웨치를 가지고 지금 15m 거리에 지금 핀이 있는데요. 15m 거리, 뭐 예를 들면 한 5m 거리라든지 뭐 10m 거리 짧은 방카샷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좀 심하게 이렇게 하면 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나갈 수가 있는데 15m, 20m, 15m 정도? 예, 샌드웨치를 가지고 15m 정도를 친다 하면 이렇게 무겁게 두껍게 쳐서는 못 나가죠. 그래서 지금 15m 정도 거리에 핀이 있는데 이 정도 거리를 치시려면 샌드를 너무 많이 떠내면 안 되시는데요. 자,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가볍게 치시면 네, 괜찮은 방카샷인데요.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샷과 방금 샷의 차이는 사실 릴리스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몸통이 이렇게 좀 수평으로 회전하면서 리딩하면서 클럽 헤드가 뒤에서 이렇게 끌려오는 레깅을 느끼면서 뭔가 스피드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반적인 스윙을 할 때도 릴리스는 볼이 맞으면서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몸통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저절로 임팩 구간이 지나면서 뻗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방카샷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두껍게 많이 이렇게 파지는 그런 디봇이 나는 그런 방카샷은 여기에서 몸통 리딩을 하면서 이렇게 레깅이 일어나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릴리스를 하시면서 모래를 팡 치시면 아무리 바운스에 의해서 튕겨져 오른다 할지라도 내가 아래로 가격하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래를 좀 너무 많이 파게 되는 거죠. 그래도 물론 강하게 치면 나갈 수는 있지만 문제는 15m 이상 뭐 30m, 40m 정도 되는 그런 방카샷을 하시기에는 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선 거리가 좀 있는 방카샷을 하기 위해서는 릴리스를 하실 때 인위적인 릴리스를 하지 말아야 하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몸통이 리딩하면서 손이 이렇게 가게 되면 클럽 헤드가 뒤에서 끌려오는데 그냥 끌려오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일부러 릴리스를 하면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끌려오면서 임팩 구간 지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팩하고 났더니 릴리스가 일어났네,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을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치시면은 네, 그냥 뭐 릴리스를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레깅을 일으키면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사실 일반적인 샷보다도 클럽 헤드가 늦어졌을 때에 부담이 없는 것이 빵카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이렇게 깎여 맞듯이 슬라이스 내듯이 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부담감이 정말 없는 것이 빵카샷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클럽 헤드를 이렇게 릴리스를 해주지 마시고요. 그냥 쭉 그냥 가시면 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릴리스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시면 되는데요. 15m 정도 되는 방카샷은 그냥 샌드웨치를 가지고 적당히 스윙을 해주시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문제는 이제 20m, 30m, 40m 정도 되는 그런 방카샷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샌드웨치를 다시 잡고 지금 여기에서 클럽을 이만큼 열고 처음부터 그립을 잡았는데 만약에 여는 정도를 조금 조정을 하게 되면 런이 틀려지죠. 그래서 만약에 거의 스퀘어에 가깝도록 살짝 열고 치시면 아무래도 로프트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구르는 성질이 더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런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똑같이 치게 되면 이 상태에서 런이 좀 더 발생하면서 예, 지금 보시면 예, 런이 좀 더 발생하면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런을 통해서 클럽 페이스를 여는 정도를 조정하셔서 런의 양을 통해서 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물론 스윙 크기를 통해서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겠죠. 스윙 크기를 통해서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멀리 있는 볼을 치는 멀리 있는 핀을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거리를 내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자, 그렇게 되면 샌드 웨지를 가지고 15m, 20m까지는 내가 칠 수 있다. 그러면 30m, 40m는 어떻게 칠 것인가? 네, 클럽을 바꾸시면 되죠. 지금 제가 피칭 웨지를 잡았는데 피칭 웨지를 가지고 샌드 웨지 치듯이 똑같이 치시면 클럽을 살짝 오픈하고 잡으신 다음에 이게 이 클럽이 피칭 웨지이고 로프트가 작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거리가 나겠죠. 그러면 스윙을 똑같이 하시더라도 네. 지금 조금 두껍게 맞았지만 지금 아마 예, 훨씬 멀리 한 25m 정도 나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클럽을 다른 클럽을 잡아서 거리를 내려가실 수가 있는 거죠. 9번 아이언을 잡으셔도 됩니다. 저도 9번 아이언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뭘 좀 30m, 40m 먼 거리 빵카샷은 자,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피칭 헤치를 가지고 그냥 예, 평범한 샷을 하시면 예, 이번에 한 30m 정도 날아가는 샷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샌드 웨지를 가지고 15m 이내에 있는 짧은 거리는 스윙 크기를 통해서 조절하실 수 있는데 조금 15m를 넘어가서 그렇죠? 한 20m 정도 된다. 그러면 클럽 페이스를 살짝 닫아서 런을 좀 더 많이 생기게 하면서 또 그렇게 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요. 느려갈 수 있고요. 한 30m, 4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의 방카샷은 피칭 웨지나 9번 아이언을 상황에 따라서 잘 쓰시면서 다양한 로프트의 클럽을 사용하시면서 조금 더 먼 거리에 방카샷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 레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위적인 릴리스를 하셔서 모래를 너무 강하게 치게 되면 모래를 너무 많이 뜨시기 때문에 그 저항감 때문에 긴 거리의 방카샷은 하기 힘들다. 그래서 짧은 거리건 긴 거리건 스윙 크기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릴리스는 인위적으로 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깅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클럽이 뒤에서 끌려오는 상태에서 쭉 몸통 리딩을 하시면 임팩트 구간 지나면서 어딘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릴리스가 일어나지만 인위적인 릴리스를 하지 않아서 가볍고 부드럽게 방카샷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